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6회에서 그들은 트럭을 세우고 4명을 싹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한참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다른 트럭이 빵빵빵빵 거리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어 리진화와 왕정광은 바짝 긴장합니다. 리진화가 창문을 내리자 어이 고향분 뭔 트럭을 그 천천히 운전해 우리 먼저 간대 빠이빠이 하고 쌩 하고 초과하며 갑니다. 아, 저 싱거운 녀석들 식은땀이 다 났네. 이 차량 주인이랑 또 아는 사이인 줄. 사실 중국에서는 이 고속도로 버스에서 이런 싱거운 인사는 맨날 진행됩니다. 제가 단체를 진행했던 관광버스도 똑같아요. 곁에 아는 차량이 지나가면 아예 그냥 수평으로 운전하며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른 차가 빵빵 거려도 비키지 않고 계속 갑니다. 또 빵빵빵빵 거리면 어? 이 녀석 봐라 야 차 세워! 하고는 차에서 내려 또 주먹치기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내던 곳은 아바주 장족과 창족이 자치주다 보니 더 살벌합니다. 중국에서는요 모든 민족은 칼을 차고 다닐 수 없는데 장족만은 허가해 줍니다. 민속 풍습이라고요. 제가 중경공상대학을 다녔는데 거기 장족 친구 한 명이 항상 이런 칼을 옆구리에 척 차고 다녔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봤을 때는 겁나게 간지났었죠. 여기에서 에피소드를 하나 더 얘기 드리자면 예전에 저희 그 구체구 관광버스 기사님들 다 장족인데 보통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 체육도 매우 우람지고 이 해발이 높고 자외선이 많다 보니 꺼웬홍이라고 고원홍이라고 부르는데 다들 이 자외선에 그냥 거슬려서 피부가 검고 불그스름했어요. 그 기사님들 중에는 전설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떤 전설이라면 일본 단체가 왔는데 그 일본 단체 중에 한 일본 아줌마가 그 단체 버스 장족 기사 아저씨가 마음에 들어갖고 뭐 어떻게 이루어져서 하룻밤이 성사됐대요. 그 일본 아줌마는 나중에 가면서 연신 고맙다며 50만 위엔을 그 기사님한테 주고 가더랍니다. 그때가 아마 2006년이던가 그 시기였는데 한화로 한 9천만 원 정도 됐죠. 큰 돈이죠. 제가 가이드했던 이 아바주 장족 창족 자치주는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속 습관이 많습니다. 그 대표로는 일처다부제와 천장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 나왔던 바에 조금 더 할게요. 일처다부제, 말 그대로 여자 한 명이 여러 명의 남편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쟤 잘생겼네 딱 잡아오고 쟤 돈 많네 딱 잡아오고 쟤 엄청 크네 딱 잡아오고 키가 크다는 겁니다. 키가 오해들 마시고요. 이렇게 남편들을 쇼핑하는 것처럼 그냥 딱딱 잡아오면 여기 여성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아닙니다. 일처다부제는 친구 사이, 부자 사이, 친모녀 간, 그리고 친형제 간 사이 뭐 등 여러 가지 일처다부제가 있습니다. 많이 복잡하죠. 말 그대로 친구 사이에는 친구 뭐 두 명이나 세 명이서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 동네에서는 그냥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해를 못 하겠네요. 대부분 삼각관계 때문에 모든 스토리가 진행되잖아요. 여기선 친구 사이에 그냥 한 여자를 좋아하면 그냥 함께 결혼하면 되었으니까 말이죠. 두 번째는 부자 사이 일처다부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만약 한 개 가정에 남편 두 명과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와이프가 죽었다. 그러면 새로 와이프를 들이면 그 두 남편의 아들까지 이 세 명이서 한 여자와 부부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모녀 간의 관계인데요. 이건 다처다부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여자가 결혼 전에 임신하고 아기를 낳으면 아주 큰일 나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욕을 많이 먹던데 여기 장족지구는 별로 수치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 여자가 생식 능력이 있다는 게 증명돼서 더 환영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딸을 낳았는데 생활 환경이 안 좋으면 그냥 딸과 엄마가 함께 한 집으로 시집 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모녀간이 일부 다처제라고도 하죠. 이런 경우는 앞에 두 경우보다 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형제지간이 일처다부제,
지금도 서장 띵칭 시엔이 띵칭 촌에는 가정이 120가구가 살고 있는데 남편이 257명이고 평균 한 가족에 2.29명이라고 합니다. 창두현이 토바 촌에는 1처 2부제 가구가 7가구, 1처 3부제 가족이 5가구가 생활하고 있답니다. 서장 라싸 지구에는 그 생활 환경이 빈약하여 한 가족에 남자 한 명이 일해서 먹고 살기 힘들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족에 아들 여러 명이면 다 따로 가정을 이루면 재산이 흩어져서 다 없어진다고 여깁니다. 그 아들들을 그냥 한 부인만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밤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요? 보통 저녁에 그 부인 방에 다른 형제가 들어가면 자기 모자나 뭐 손수건 등을 밖에 걸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그걸 보고 그냥 자리를 썩 피해주죠. 만약에 말입니다. 일부 다처제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일처 다부제이면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애를 낳으면 친아버지를 모르죠. 일부 다처제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일처 다부제이면 그 낳은 애기가 아빠가 누군지 그 친엄마도 모를 겁니다. 아마 매일 밤마다 바꿔서 관계가 성사될 텐데 그거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는 엄마들이 다 안다고 뭐 그냥 평생 비밀로 묻혀준다고 합니다. 그거 알 수 있나? 어떻게 알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그럼 애기들이 집에 그 어르신들을 부르는 호칭도 문제가 되겠죠? 이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조건 마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밑에 분들을 다 삼촌이라고 부르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에서는 그냥 모두 다 아빠라고 부르는 집들도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3명, 4명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하면 여기 여자들 시집 못 가는 여자들 많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생활 조건이 괜찮은 집들은 또 일부 다처제를 쓰거든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이 부인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이건 저한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구체구에서 손님을 받을 때 황룡공항이라는 이 해발이 3,400m 되는 공항에서 손님을 받습니다. 이때 공항에는 맨날 그 악세사리를 파는 장족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명이 한 15살 돼 보이는 장족 여자애 두 명이 나한테 찾아와서 자기 둘은 친자매인데 함께 나한테 시집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많이 당황했죠. 그때 제 나이가 22살인가 23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많이 당황했습니다. 언니가 한 14살 돼 보이는 것 같았고 동생은 아마 10대 초반쯤 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냥 그 액세서리를 몇 개 사주고 보냈죠. 그 청장고원에서 자란 맑은 눈빛과 이 천진스러웠던 그 맑은 웃음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사실 저는요, 파란만장한 이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겪어봐서 별 희한한 썰들이 많습니다. 기회 되면 조금씩 조금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썰이 또 길어졌네요. 왕정광 일당은 또 며칠 동안 꼬박 운전하여 이 정저우이 전에 찜해놓은 창고에 도착합니다. 밑에 부하들을 시켜 고급 비단들을 부리우죠. 이어 뭘 해야죠? 네, 바로 제일 급한 건 트럭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이미 다 생각해 놓은 그 왕정광이었지만 또 부하들을 시험합니다. 얘들아, 우리 이 트럭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나? 선젠중은 피식 웃으며 얘기합니다. 그 깊은 산골짜기에 그냥 처박아 두면 그만 아닙니까? 맞아 맞아, 어디든 버리면 되지 뭔 상관이야. 야, 그게 뭔 상관이냐니. 그 차량이 우리 지역에서 발견되면 이쪽에서 수사 들어갈 게 아니야. 우리 쪽에서 수사 들어가면 어떻게든 잡히게 돼 있어. 어, 그래요? 그럼 우리 허베에다 버릴까요? 얘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허난, 즉 남쪽이고 허베는 금방 위쪽입니다. 그들은 지들끼리 떠들다가 또 왕정광이 눈치를 살핍니다. 이제 뭐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왕정광이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너 가까이다 버리면 경찰은 그 지역에서 유통되는 모든 옷감들을 다 수색한단 말이야. 수색하다 보면 덜미를 잡히는 건 그냥 시간 문제다 그거. 우선 차에 타. 내 아주 기가 막히는 데 알려줄게. 그들은 차량 두 대로 허난에서 출발하여 텐진을 거쳐 쌍하이관으로 향합니다. 점점 더 위쪽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왕정광은 차 안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다른 이들도 물어보기 좀 그래갖고 그냥 조용하게 갑니다. 이어쌍 할관을 지나자 왕정광은 입을 엽니다. 얘들아, 흑사회 애들 제일로 심각한 데가 어디야? 동북 악어들 아니여. 우리 이 차를 동북에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럼 경찰들은 동북의 애들을 또 하나하나 수사하겠지. 야, 겁나게 치사했죠. 사실 남방 애들 이렇게 일을 질러놓고 동북 흑사회에 떠넘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전에 북경에서 나이트를 봐주던 형님들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그쪽이 흑사회에서 나려는 사람들 북경 사람인 거 다 아는데 꼭 동북 사투리를 쓰며 이 동북 사람인 척 하고 있답니다. 이 동북 사투리가 좀 따라하기도 쉽습니다. 그들은 면영성의 신정이란 곳에 도착하고 녹색 페인트를 사서 차를 그냥 올 녹색으로 칠하고는 한 대형 주차장에 세우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승합차에 앉아 다시 허난 정조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허북성에서 떠내려온 시체 두 구를 발견하였는데 이미 다 부패된 상태라 신원 파악하기 어려웠고 동북에서도 트럭이 발견되었는데 도무지 그 출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트럭은 그 뒤에 8년이 지나서야 겨우 밝혀졌다고 합니다. 왕정광 일당은 정조로 돌아와서 그 비단들을 처리하였는데 1995년 4월 정조시 방지품 대세계라는 이 도매 시장에서 모두 저가로 처리하였답니다. 얼마나 저가로 처리하였냐면 180만 위엔어치 그 비단을 80만 위엔에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80만 위엔을 6인분으로 나누고 한 사람이 15만 위엔씩 받았죠. 다섯 명이니까 이 남은 1인분은 왕정광과 왕신춘이 더 받습니다. 얘네가 필요한 경비들을 먼저 냈거든요. 그러면 180만 위엔어치 그 비단을 80만 위엔에 처리한 거 이거 너무 막 처리한 거 아닐까요? 누구라도 한 번은 조금 의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바로 이견을 냈던 거는 판창입니다. 그는 마샨조의 직속 부하잖아요. 어이, 남은 거 더 챙겨줘. 뭔 남은 거? 없어. 없긴 뭐가 없어. 내 모조린가 하니? 180만 위에 넣지 물건을 80만 위에 넘겼다고? 그것도 넘길 때 니네 둘만 아는 사람들한테? 그거 없는 거 없다 자꾸 어디서 만들어 나오래? 판창은 실질적으로 잡은 증거가 없으니 그냥 할 수 없이 그러고 맙니다. 이길 자신감이 없으면 건드리지나 말지 왜 돈도 더 못 챙기고 원수도 만든 걸까요? 이 사건 때문에 그들 사이 관계에도 먹구름이 점점 몰려오게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숭류건 8회에서 짜이제!